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드디어 제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지금 몇 시인지 인증시켜주세요. 현재 시각은? 11시! 11시!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했어요. 아까 장어를 먹고 저희 둘이 이제 카페 들어가서 굉장히 심도 깊은 회의 끝에 결정한 곳은 볼링입니다. 볼링장입니다. 저희 볼링 실력 한번 보여드리죠. 저거 한번 쳐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별거 없잖아요. 그냥 잡아다가 던지면 되잖아요. 그냥 던지니까 스트라이크 네. 치면 돼요. 물론 딱 한 네. 번이지만. 네. 일단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한번 저희는 3번 잡았습니다. 한번 내. 아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신발 받아야죠. 저는 270 여기 있다. 일단 신발을 이렇게 꺼내서 벗고 신습니다. 자, 무엇보다 형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스트레칭이죠. 자, 스트레칭 하러 갑시다. 제 소지품을 여기다 놓고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제가 가져온 공의 파운드는 6파운드. 저는 사실 볼링을 한 번 쳐봤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늘은 진거 가위바위보.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떨리는데. 몇으로 가? 나 6. 6? 자, 탈락! 나 진짜 볼링 너무 웃겨. 아, 이거 버전. 자,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몇 점일 것인가? 뭐야, 뭐야? 알잖아. 형 너무 비교되게 하지 말아줘. 뭐 뭐야? 잘 치는구만. 나이스. Bro, you're so good. Yeah. Alright. 잘하네. 난 거짓말해. 난 내가 비교되기 싫어서 약간 좀 못할 것 같은 상대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와! 스트라이크 찍혔나? 여러분, 방금 스트라이크! 와! 이것이 체형 처리돼야 약간 만회한다. 자, 형이 생각하는 볼링의 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뭐 이제 자기 수준에 맞게 돌리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형이 얘기하기로는 타고난 스핀을 넣는 사람이에요. 네, 스핀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요. 넣는지도 모르는데. 네. 전 진짜 재현이 형이랑 한번 쳐보고 싶어요.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 재현이 형 한번 배워요. 가자. 갑니다. 자, 이제 진짜 볼링이 내기야. 볼링이 내기. 아, 낼라고요? 아, 한번 싸야죠. 제 코는 내가 한번 싸야죠. 자, 해찬이 이제 굴립니다. 이제 슬슬 아까보단 감 좀 잡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어이구.
한 개 남기고 쳤어요 여러분. 스피너 처리 과연 할 수 있을지. 아니 이렇게 원래 보냈어야 돼. 아. 그래야 스트레이크 나오는데. 자 이번에 테리 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죠? 몇 파운드인가요? 12요. 10파운드로 갑니다. 갑니다. 과연 몇 장면 나올지 갑니다. 아, 우와! 나이스. 아, 초보자를 상대로 너무 열심히 하죠? 승부의 네. 세계는 냉정하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동생, 실수. 나이스. 봤어요? 오, 스트라이크. 진짜. 과연? 아이고, 아쉽게 네 개. 와, 나이스. 와, 갑니다. 와. 나이스. 어, 우리 오늘 미쳤네요. 미쳤네요. 네. 와, 태어다. 야, 아이고. 117대 103. 그래도 아까보다는 제가 좀 편안했어요. 예, 그래도 볼링빈 약속대로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아? 재밌는 거 하자. 뭐 볼까? 먹고 싶은데. 아, 크러쉬의 소파요. 이 소파? 어.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단수도 못 자 혹시 네가 올까 하고 Let's go back to China. Let's get it.
시간이 이제 59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오늘 이렇게요, 맞아요. 오늘 세일이 형과 장어도 먹고 그 다음에 볼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사실 정말 짧은 시간에 알차게 많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꽉 차서 맞죠. 맞아요. 좋은 촉으로 남을 것 같고 저는 3시간 뒤에 만나야 2시간 뒤에 여러분 만나야 돼요. 자 59분인데 여러분은 11시 12시에 자야 돼요. 알겠죠? 안녕. 포스.